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정전한 지 벌써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전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분 정전으로 특정한 전장이나 한정된 기간 중 전사체의 수거 등 제한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면 정전으로 주로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시행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전면 정전으로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시행이 되었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38선을 넘어 전면 남침하였습니다. 북한은 기습 효과를 누리며 파죽지세로 낙동강 유역까지 남진했죠. 그 낙동강 방어선에서 국제연합군이 방어를 하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인천 상륙작전까지 성공하며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공군이 밀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일사 후퇴를 거쳐 재정비를 한 뒤 다시 중공군을 밀어낸 끝에 고지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정전협정이 이어지게 되었죠. 6.25 전쟁의 정전협정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수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일단 협상 그 자체의 어려움과 특이함 때문에 그런데요. 2년이 넘게 걸린 협상 기간 자체가 그 어려움을 보여주거니와 그 기간 협상의 상황에 전투에 영향을 주고 전황이 협상에 영향을 주는 즉 설전과 혈전이 연계되어 전개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었죠. 또한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전제로 한 채택된 전면정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전문과 본문에서 3개월 이내 평화협상 개시를 건의하였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평화협정으로 넘어가지 못하였고 70년째 정전협정으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데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한반도의 상황이 남북한 간의 지역국가를 포함한 국제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상 냉전시대에 동북아시아의 경쟁구도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 세 가지의 특성으로 인해 전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한반도의 특수성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이 합의가 어려웠고 이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도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의 특수성에 기인할 겁니다. 몇 가지를 이유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멸절하고 한반도 전체의 단일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상대를 멸절하고 단일 지배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했으니 한국도 당연히 그런 목적에서 전쟁을 끝내야 했죠. 전쟁을 처음 시작하고 수행할 때 목적이 상대방을 절멸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보니까 분단의 현상을 유지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회담회에 참석과 정전협정의 서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애매모호하게 끝난 것이 있고요. 이후 평화협상이 안 된 것도 양측이 지금까지도 상대방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죽여야 할 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평화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북한을 때려 죽여야 하는 적으로 인식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북한은 주적이고 때려 죽여야죠. 다만 평화협상이 안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건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6.25 전쟁은 일반적인 국제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설립 5년째를 맞아 침략조로부터 전쟁을 막기 위한 유엔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전쟁이었어요.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남침을 유엔 헌장의 규정에 따라 평화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제7장의 규정에 따른 집단적 안보보장 조치를 발동하였습니다. 집단 안보 조치란 곧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법적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전범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렇다 보니 위협자에 대한 응징 없이 끝내는 것은 유엔군을 이끈 미국의 처지가 난처해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휴전을 하게 된 원인 중 이게 가장 클 것 같은데요. 바로 중국의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한국이 한반도를 다 점령하고 김일성을 전범으로 처벌하는데도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개입함으로써 이 전쟁은 강대국 정치로 비화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전쟁을 끝내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전쟁을 끝내기에는 중국으로서도 외교적 성과가 없기도 했고요. 심지어 중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관계 개선을 한 건 6.25 전쟁이 휴전하고 20년 후에나 그것도 한반도 문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니 중국의 개입이 사실상 전쟁의 종식을 막은 주요 원인이 된 것이죠. 이후 미국 내부에서는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것에 편승하여 집권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정전협정이 성사되게 되었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개의 문제가 작용하면서 평화협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는데요. 1954년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제1의 주제로 열렸던 제네바 회의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즉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목적이 상대방을 절멸시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또 침략자에 대한 처벌도 부재였으며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강대국 간의 외교전으로 커지는 바람에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물론 정전협정 덕분에 한반도의 전투행위가 끝나고 사실상의 평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군은 한반도 내에서 철수하였고 미군은 유엔군의 역할을 하며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를 유지했죠. 물론 평화가 전적으로 정전협정 덕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북한은 정전협정을 끊임없이 위반했고 한랭전 시기에는 군사정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북한 측 중립국 감독위원단을 철수시키는 등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려고 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날의 한반도 평화는 정전협정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에 따라 구축된 한미연합전력이 억지효과를 발휘한 덕분이 더 크죠. 다만 정전협정이 가져온 혜택은 이런 평화보다는 이 정전협정을 발판삼아 한국이 크게 성장했
했다는 것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정장협정과 긴 시간의 휴전은 남북한 간의 사활의군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국민에게 긴장감을 형성하고 상대방을 죽여야지 내가 산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렇다보니 한국은 어떻게든 경제력과 군사력을 재건해 오늘날에는 세계 주요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북한은 현명한 정책이나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없어서 무너지긴 했지만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생긴 성장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냉전이 끝난 이후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정전협정의 의미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력에서 크게 뒤처진 북한은 정전협정을 북미 직접 협상을 위한 디딤돌로 삼으려고 함으로써 그것의 외교적 의의가 부각되었습니다. 다만 북한 핵개발 야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노력은 모두 무너지게 되었죠. 언젠가는 이 길고 긴 전쟁이 끝나긴 할 겁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져서 생기게 되겠죠. 아마 제 생각이지만 한국과 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절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상은 휴전은 계속될 겁니다. 또한 중국이 계속 버티고 있는 한 휴전은 계속 이어지겠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6.25 전쟁에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7일입니다. 정전협정을 한 지 정확히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감사합니다.